저희 한국농어촌은 1908년도에 목포 서부 수조업을 시작으로 생겼습니다. 이 설명 좀 잘 드릴게요. 그 예전에는 그 다락문이라 해가지고 그 다 논이 있었잖아요. 논이 좀 다락문 아세요? 다락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래미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산에 보면은 이렇게 좀 표현할 만한 설이 마땅치 않은데 저 그냥 그 동네 앞에 있으면 논이 있으면 여기까지 내 땅, 여기까지 내 땅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었어요. 그리고 문전 옥답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? 집 앞에 바로 논이 있는 거, 네. 논 답자니까요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쌀을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처음에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고, 그렇게 해서 1908년도부터 수리조합이라는 그 기관이 생겨가지고 전국에 103개가 있었습니다. 101개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수리조합들의 업무들을 하는 곳들의 뭐 기관이 별도로 또 있고 해가지고 총 104개가, 103개가 기관이 합쳐져서 2000년도에 한국 농어촌 공사가 만들어졌어요. 근데 논이 있으면 논 그 다락문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농사를 짓기 좋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쭉 다 경기 정리를 했고요. 거기에 맞춰서 농수가 공급, 물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배수 개선 사업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표현할 때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지역 개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성장하게 된 회사거든요.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생겼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겼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먹고 살기 위해서,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?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. 네. 그 힘들었던 일 말씀하시는 아주 힘들었던 일로 만족했던 시간들이요.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좀 개인차가 좀 있겠죠. 개인차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서 근무하면서는 이런 걸 느낀다. 요즘은 이럴 때는 농어촌 공사 일을 잘했다. 그리고 뭔가 국가에 좀 그 큰 일을 해서 이렇게 좀 됐다. 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그것도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이 나오는 올해 지금 현재 지금 그 물이 없어가지고 온감옥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덕분에 올해도 풍년을 이뤘다 라는 뉴스가 나올 때 그럴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이라면 그것은 개인 차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는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된 보도나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저희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. 이럴 때면은 공공기관이 무슨 뭐 방만하다, 공공기관이 뭐 불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, 그런 뉴스들,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께 모든 기관들이 함께 평가를 좀 평가 절하당한다거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6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한다 뭐 8시 출근, 6시 퇴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잘못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조금 기분 좀 안 좋을 때가 있죠.